인생의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었고 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게 곧 스포츠가 갖는 힘이고 많은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가까이 즐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사실 주위 보면 이렇게 고층 빌딩이나 저희 때는 사실 그 주택가가 많았기 때문에 뛰어놀 놀 공간이 많았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런 공간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응봉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계속 만들어져서 저희 서울시와 아디다스가 스포츠를 향상 하고 많은 스포츠 시설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에이핑크 손나은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디다스랑 그리고 서울시 정말 어떻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울 홍보대사도 그렇게 맡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 이렇게 정말 어린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To foster a safer and better environment for the community to engage in sport.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고 운동시설을 개조할 것이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할 것입니다. Our big appreciation goes to the city of Seoul. 가장 먼저 축구 선수에게 축구화를 기념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이 응공체육공원 축구장을 엄청나게 뛰어다닐 대한민국 대표선수 그리고 농구화까지 우리 농구 대표선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시 좋습니다. 우리 에디 닉슨 사장님. 네, 셀피 타임. 자, 우리 대표선수들도 같이 보고 환하게 웃을게요. 애들 웃을게요. 네, 치즈. 김치. 고맙습니다. 네, 모두들.